안녕하세요. 저는 작곡하고 노래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주일에도 특순으로 섬기긴 했지만 또 이렇게 단독으로 큰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려니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콘서트를 진행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금요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시간 좀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서 만든 노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삶의 여러 지경에서 하나님은 노래를 짓게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삶에 슬플 때, 기쁠 때, 때론 절망할 때, 아니면 희망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노랫말과 멜로디를 허락하셔서 노래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의 노래를 통해서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 그 갑절로 진리의 성령께서 해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첫 곡은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든 노래 한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하고 그때 들었던 찬양이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한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 선율로 시로 이렇게 찬양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말할 수 없네. 아름다운 보석,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저의 꿈은 찬양을 만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은 이후에 딱 20년 정도 지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권세에 대한 찬양을 지었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가사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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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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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곡을 써온 지가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일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조금은 많이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노래를 허락하셨고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견인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나눌 노래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곳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아주 저희 부대는 자연이 아름다웠고 겉에서 보면 전혀 부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처음 면회 오던 날 이 나의 귀한 아들을 이렇게 촌구석에 근무하게 했다고 막 울면서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고 물론 또 군대 생활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그 계절의 변화가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무엇보다 봄과 가을이었습니다. 깊은 강원도의 겨울을 보내고 정말 이 지역에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할 즈음에 그 다음날 갑자기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노래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든 노래, 봄이라는 노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네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이 가사에 보면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쓸 때만 해도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찰하거나 고민을 뭐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 삶 가운데 긴 겨울이 올 거라고는 아마 그때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면 무엇보다 내 삶의 목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회와 저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운 겨울이 저에게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처럼 이렇게 재능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쓰시고 내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은 쟤들을 쓰실까? 그래서 참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라고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저에게 음성으로 뭐 도연아 뭐 이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에게 노래 한 곡을 또 짓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저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저 아무도 없는 저 바다 끝에 세상의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웠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저에게 주셨던 시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미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미
주여 알고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전까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은 순간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저의 삶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저의 눈에 저의 욕망, 저의 야망대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하늘의 꿈을 꾸는 법을 성령께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신 그 순간에 저에게 주신 노래가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고백할 때는 나의 부분에 본인 스스로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희망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 희망, 꿈이 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인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강함이 될까? 오히려 성경의 이 시편과 또 바울 시편의 기자와 바울 같은 경우는
왕이었던,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신임권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전에 자신이 깨닫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함이었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자신이 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저 또한 나 잘난 맛에 살다가 나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음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호기롭게 살아왔지만 나의 삶도 한계가 있고 나도 별 수 없구나라는 것, 무엇보다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 가을이란 노래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제 노래는 사계절 노래를 만들려고 처음에 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름이 만들어졌고 겨울이란 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 주옥과도 같은 고백을 담은 찬양들인데 작년에 드디어 비로소 가을이란 계절 연작 시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주섬주섬 만든 가을이란 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리는 먼지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공허한 맛 가득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여름 같던 내 청춘도 쓸쓸히 가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단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두 곡 연달아서 이어서 들려드리고 저는 우선 앵콜 전에 찬양 두 곡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두 곡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풍경을 보며 만든 찬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해서 그 근어원이 말씀이라는 것에 있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나만 그냥 고난을 받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광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광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줄이고 낮추사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닐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물길 원한다라는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바로 전장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아주 환희에 찬 사역을 딱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계시록에도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자가 임신한 여인을 용,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달아서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광야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때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보내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샬롬, 평안한 곳, 그 안식의 땅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는 찬양은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2010년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솔직히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이 너무 히트를 해서 다음 히트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찬양하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뭔가 알려진 노래가 있어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곡만 더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 말씀이 없으셔서 되게 이스라엘 여행 가운데 내내 우울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기도하던 중에 내니 두려워 마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배에서 내려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을 향해 오실 때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삶에 있어서 폭풍 가운데 뭔가 앞날이 캄캄할 때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이는 순간 있지 않나, 그런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내니 두려워 마라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베델교회 가운데, 이 베델교회가 속해 있는 얼바인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광야로, 그리고 샬롬이라는 찬양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막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광활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검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가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안식처 그 광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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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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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